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본선 후보자가 하나둘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도 있어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충남 지역 본선 대진 윤곽과 관전 포인트에 대해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충남 지역 총선의 키워드는 재대결입니다. 먼저 서산 태안 선거구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단수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이 성일종 현 지역구 의원의 단수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전비서관과 성 의원의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제20대, 21대 총선에서는 두 번 모두 성 의원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두 명의 득표율 격차는 1.76%포인트, 21대 총선에서는 8.48%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공화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서영원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선거구에서 여야 후보 간 재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의 공천이 확정됐고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세 번째로 격돌합니다. 정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박 전 수석에게 승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치러진 총선에서는 정 의원이 득표율 48.65%를 얻어 박 전 수석을 2.22%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법인 공주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이사장인 무소속 고주환 후보도 등록을 마쳐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두 선구구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각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내 경선을 치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당진 선거구도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민의힘에선 정용선 전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구 현 지역구 의원과 송노섭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치릅니다. 어 의원이 승리할 경우 정 후보와의 재대결이 실시되고 송 후보가 승리할 경우 당진 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진보당 당진시의원의 오윤희 공동위원장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성해산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치릅니다. 사산의 홍문표 현 지역구 의원과 강순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가 유일하게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당 김용호 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과 자율통일당 김원수 전 홍성군위의 의장, 무소속 어청식 전 안희정 충남도시사 비서실 비서도 출마를 선언해 각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